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서초 박사랑입니다. 2015년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취업에 목마른 구직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대기업 취업특강이 서초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취업 준비생들과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취업 특강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기업별 채용 정보와 취업 비결 등이 전해집니다. 또 일문일답 시간을 통해 채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인사 담당자와의 대화를 통해 막연했던 취업 준비의 실마리를 풀어갑니다. 한편, 2013년부터 시작된 기업 인사 담당자 취업 특강은 그동안 현대기아 자동차 등 대기업과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이 참여해 매회 200여 명이 넘는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 양재이동 주민센터가 신축 공사를 마치고 1년 6개월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민원실이 확대되고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공간도 마련돼 양재이동 지역의 복합문화시설로 이용될 전망입니다. 1년 6개월 만에 새롭게 문을 연 양재이동 주민센터. 지난 21일 열린 신청사 준공식에는 강석훈 국회의원과 조은희 구청장, 지역의 시 구의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청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양재이동에 그동안 기존의 청사의 3배의 크기에 그리고 최신식 시설에 정말 주민들만 혹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민청사가 새로 들어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정말 마음을 많이 모아주셨기 때문에 예산 84억 원을 들여 신축한 주민센터 건물은 지하 2층에 지상 4층, 연면적 2,375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주민 친화적 건물로 설계됐다는 점. 우선 공동 육아 공간, 무인 택배함, 공구 은행 등으로 구성된 반딧불 센터와 도서 9천여 권을 갖춘 작은 도서관이 들어섰습니다. 또 공간이 부족해 문화 프로그램 개설조차 쉽지 않았던 기존 청사와 달리 신축 청사에는 프로그램실과 대강당이 마련돼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옥상 공원을 비롯한 각종 휴게 공간과 차량 31대를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도 마련돼 방문객들이 센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15%를 지열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청사 건립 36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 양재이동 주민센터. 단순히 민원 서비스만 제공하던 기존 동주민센터에서 벗어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된 만큼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HCN 뉴스 박준입니다. 방배삼동 주민센터는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자원봉사자들의 고마움에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푸짐한 잔치상을 받았습니다. 삼계탕과 떡, 과일. 함께 올라온 술한 잔이 어르신들의 입맛을 돋웁니다. 방배삼동 주민센터와 직능단체연합회가 힘을 모았고 지역 기업에서도 장소와 기념품을 후원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음식을 나르고 시중을 드는 등 어르신들을 정성껏 모십니다. 연예인들의 신명나는 공연도 펼쳐져 잔치 분위기를 한껏 북돋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자원봉사자들이 한데 어울려 춤을 추는 등 흥겨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푸짐한 점심과 즐거움을 선물한 효사랑 잔치. 방배삼동 주민센터는 추석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를 다시 한번 마련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 서초구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집을 수리해 줍니다. 구는 서초구 자원봉사자들과 지역 기업의 후원을 받아 생활 환경이 열악한 24세대 어르신 집을 선정해 도배와 장판, 창틀 교체 등 집수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저렴한 비용으로 장난감을 갖고 놀고 또 빌릴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 중입니다. 만 5살 이하 자녀를 둔 서초구민이나 서초구 직장인이면 연회비 만 원으로
평일 낮 시간과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천여 점 장난감을 보유 중인 장난감 도서관은 2008년 4월 문을 열어 지금까지 8천여 회원이 이용했습니다. 서초구청사 부지 소유권이 27년 만에 서울시로부터 서초구로 이전됐습니다. 1997년 마련된 분구청사에 대한 지원 기준에 따라 서울시는 신설자치구의 경우 13,000여 제곱미터 한도 내에서 무상 양도를 해왔습니다. 청사부지 16,000여 제곱미터 중 13,000여 제곱미터가 서초구로 무상 양여됐고 나머지 3,000여 제곱미터는 서울시 관리공원 중 서초구 소유공원 부지와 재산가액으로 교환됐습니다. 인사이트 서초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